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아기를 낳고 싶다니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요즘 추세 모르니 헤어지기야 말이 아니야 나 지금 네가 무서워 너 우리 상황 모르니 재수도 없어 시원도 가난하지 머리도 멍청하지 모아둔 재산도 없니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자 말이지 학교도 보내자 말이지 나는 꽃줄이고 나는 지방대야겠어.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지옥같은 나라, 망해먹을 대한민국. 자, 이 말은 요새 젊은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스펙을 열심히 쌓아도 취직도 안 되는 막막한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노력해봤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가당치 않은 질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청년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됐던 적이 있었던가요? 거의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고달픈 청년들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밴드가 있지요. 바로 중식이 밴드입니다. 오늘 팟짱은 저희가 직접 중식이 밴드를 만나기 위해서 연남동 연습실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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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침울한 분위기에다가 박수 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좀 이제 안 들고 싶어요. 그렇죠. 흙수저 금수저는 뭔데? 근데. 네. 금수저는 이제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 좀 아, 그렇지. 아, 엄마 아빠 엄청 부자. 그 아, 시킨 신분이 정해져 있다. 이거 네. 마이크를 잡고. 이거 저기 팟캐스트여서요. 얘기할 때는 마이크를 들이대고 아, 하셔야 돼요. 네.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 인사부터 할까요? 예. 네.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을 중식이부터 인사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중식이입니다. 중식이 밴드에서 중식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4인조로 된 한국 전통락 요즘 천수락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천수락 너무 이름 구린 것 같아요. 아무튼 천수락을 하고 있는 중식이 밴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중식이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진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좀 길게 하세요. 네? 아, 네. 34살이고요. 미혼이고요. 솔로입니다. 네. 언제 33살처럼 안 보여요. 아, 네, 이제 4살 됐습니다. 이제 4살 됐어요? 네. 1월 달입니까? 네, 34살이네요. 83년생. 중식 씨도 34살이죠? 네. 네, 동갑 다 34살. 네. 이분만 형님. 형님. 네. 형님 인사하시죠. 몇 살 형님인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중식 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장범근입니다. 나이는 35이고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식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근데 왜 오마이뉴스 이렇게 돈이 없어요? 아니, 오마이뉴스에 마이크가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그 마이크를 조금 갖고 왔어요? 강신호 기자. 그래도 있는 대로 끌어온 거. 제가 보기에 오마이뉴스하고 중식이 밴드하고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오늘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저녁 8시 31분입니다. 이 시간까지 저녁을 못 드셨다고 들었어요. 오자마자 누가 컵라면 갖고 왔잖아요. 제가. 아니, 중식 씨한테 얘기 들으니까 네.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오뎅
오뎅은 세 개. 좋은 거.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냥 이제 학원 레슨 같은 거. 제가 좀 늦잠을 자거든요. 네. 게을러서. 가면서 그냥 오뎅 한 세 개 쪼아 먹고. 네. 일 끝나고 그냥 바로 네. 어, 배가 너무 고파. 그림이 딱 그려져 가다가. 어 맛있겠네. 어 맞다. 바로 먹어요 바로. 세 개 먹는데 30초 걸리고 막. 네. 잘 안 해. 실용음악 학원. 그 드럼 레슨 해주고 있어요. 매일 드럼 레슨을 하세요? 아니요. 그냥 학생들 들어오면 그 요일 같은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면 선생님 몇 명 레슨 하세요? 지금 7명. 7명? 예. 어. 그 학원은 어디 있어요? 학원은 대학로 쪽에. 예. 그렇군요. 예. 낮과 밤이 바뀐 삶을 사시는군요. 낮엔 주로 주무시고 밤에는 주로 학원 가서 저 레슨 하시고. 거의 모르겠어요. 그 바뀌어요. 뭐 한 달은 똑바로 살 때 있고 한 달은 올빼미로 살 때 있고 뭐 하다 보면 예. 다 생업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중식 씨는 얘기 저는 참치집에서 일하는데 네. 참치집에 요즘 안 가요. 왜요? 손님이 많아서요. 네?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요. 손님이 많은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손님 막 이게 한 8자리에 테이블 한 두 개 정도가 우리 부스인데 네. 거기에 그 정도 손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가봤자 이제 좀 방해되고. 아 사장님 일하시는데 방해돼요? 제가 이제 배달도 못해요. 배달하다가 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무면허였는데 사고 나갖고. 무면허인데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했었어요. 예. 하다가 사고 나갖고. 예. 내년까지 면허를 못 따요. 어. 가서 너무 바빠졌을 때 설거지 하러 가요. 그거 원래 자전거를 타고 참치 배달을 하다가 네. 예,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 이제 어떻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를 그냥 한번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오토바이가 아니라 혹시 그거 아니에요? 스쿠터? 스쿠터. 예. 어, 어. 그거 있잖아요. 예. 스쿠터. 시트백. 응? 시트백. 시트백? 시티백이라고 예. 빨간색으로 된 거 아, 배달하는 사람들의 그 상징적인 예.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로 배달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얼버무려. 네? 대충 얼버무려. 안 좋은 이야기잖아. 안 좋은 이야기 너무 자꾸. 예,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너무 뭐 그 경찰서 아니니까 여기 경찰서 아니니까 상세하게 진술 안 해도 돼. 그래서 내년까지 뭐 면허증을 못 따요. 그래서 뭐 배달도 못하고 뭐 가서 설거지 해줄 것밖에 없고 그리고 또 너무 사람들 한번 홍보하면은 사람들 막 물밀듯 들어왔다가 철수해서 빠지면 그때 다시 또 홍보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가서 저녁에 설거지 마감하는 거 약간 도와주고 고기 먹으러 가자 얘기하고 그렇군요. 그럼 얼마 받아요? 안 받아요. 자원봉사예요? 우선은 지금 그 빚 갚고 있어요. 빚? 지금 네. 가게 차린 빚. 예. 네. 지금 빚이 많아져가지고요. 예. 네. 그 가게 차리느라 네. 싱크대랑 뭐 사는 네. 지금 네. 다 안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다 빚 갚느라고. 근데 되게 빨리 갚고 있어요. 쑥쑥쑥 갚고 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예. 네. 중식이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 때문이죠. 사람들이 중식이 보러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식이 참치인데 거의. 그러니까 지금, 네, 거기 중식이 뻔히 있으니까 사진도 막 찍어주고. 예, 찍어주고. 예, 사인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유명해졌다는 생각 드세요? 아니 그렇게 유명해졌다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모르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네. 많았는데 이제 그게 싹 그 홍보를 또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주민들이 와요. 동네 사람들이 와요. 네. 근데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단골들 원래 단골 참치 싫어하는데 오셨다가 참치 먹고 사실 계속 이제 단골이 유치가 되는 거죠. 중식이 참치 참치가 엄청 맛있나 보죠. 예, 네, 맛있어요. 참치 그냥 해동시켜서 썰어가지고 주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요리가 아니잖아요. 아 별도 요리가 필요 없으니까. 예, 예. 그렇군요. 예. 해동 잘하면 되는. 그래요. 그 무슨 일을 하세요?
생업이 다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그 안산 쪽에 아 시화 저희 동네가 시화거든요. 오이도. 오이도. 예. 네. 4호선 끝. 예, 네, 4호선 네. 맨 끝에. 네. 거기에 이제 시화공단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기계 제작 업체 이레메카라고요. 예. 네. 네. 이레메카. 어, 회사 선전도에 막. 예. 네. 네. 저 뭐 저희 뭐 홍보해봤자 뭐, 뭐 압출기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예. 네. 뭐 그 거기서 이제 기계 제작하는 업체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일을 하세요? 말은 기계 제작이고요. 노가다죠 뭐. 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아침 8시에 출근해서요. 네. 몇 시까지? 이제 끝나는 건 이제 대중업인데 보통 5시, 6시? 이때쯤 끝나고. 그렇군요. 철야, 네. 야근 이런 거? 야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장 가거나 이러면 지금 오늘 거기 회사 사람들도 지금 다 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네. 20일짜리. 20일짜리? 어 근데 왜 이것도 인터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제 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 팀 활동도 계속 있고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고 단호히 그래서 지금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예. 네. 아 진짜 제일 성실하게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네. 네 저는 홍대 잼 학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기타를 학원 공부하고 홍대 있다 홍대에서 잼 학원. 아, 네.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건 알바고 사실 주 업무는 요즘에 주 업무는 노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는 노는 게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뭐 하고 노세요? 그냥 친구도 만나서 밥 먹고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 점심 시간에 회사 찾아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너무 불쌍하다. 이야기하고. 어, 네. 친구들이 그만 오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겹치 중복 안 해요. 중복 없이. 아 평상시에 폭넓은 교우 관계를 맺어놔가지고 네네네. 중복 없이. 네네. 네. 그 절대 스케줄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 이렇게 빽빽해요. 노는다고 빽빽. 오늘도 저희 네. 그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늘 그 저 유아복 디자인 아동복 디자인하는 친구 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제일 알찬 것 같은데요. 네. 넷 중에서 제일 부러운데요? 제일 괜찮은데요. 스케줄 자체를 되게 네. 알차게 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스케줄 아니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케줄. 부러워하더라고요. 어 앞에 중식 씨가 이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우리 청년들한테는 불쾌한 단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대 학생 하나 소개했어요? 했잖아요. 네. 까먹었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까먹었나 봐. 했어요. 네. 순서를 까먹진 않아요, 제가. 한번 더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 뭐, 그 학원 빨리 얘기하세요. 저 빨리 얘기해요. 학원 얘기. 얘기 대학로 했잖아요. 학원 이름. 예, 저는 퓨즈 실용 음악학원이라고. 에? 다시 한번. 퓨즈. 퓨즈. 퓨즈가 아니고. 퓨즈가 아니고. 퓨즈 실용 음악학원이라고 되게 에. 작아요. 에. 작은데도 참 깨끗하고 참 아담하게 좋은 학원이니까. 에. 뭐 하고 있노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식이 참치부터 해가지고 다 우리가 회사 학원 홍보 끝났죠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어, 저희가 그 팟캐스트에서 잘 나가는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 들으세요? 아니요. 안 들으시죠? 네. 그 굉장히 많이 듣는. 아 민망하다. 굉장히 그 홍보하세요. 아, 제 차례예요. 나도 한다. 그럼 굉장히 많이 듣는 팟캐스트고요. 어 작년에는 1위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조회수가 1억이 넘었어요. 한 해 동안. 네, 굉장히 유명한 제가 유명해요. 네. 하여튼 그 참 좋네요. 훈훈하고 아름답네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홍보하고 네,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그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홍보하느라고.
아, 여튼 굉장히 그 흑수저 금수저 논란에 대해서 청년들은 되게 뭐 기분 나쁘다, 뭐 저런 얘기 계속 해야 되냐 이럴 수 있지만 한국 사회가 담고 있는 모순, 이 이제 응축된 하나의 이제 그 단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합니다. 근데 중식 씨는 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흑수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싫어요. 흑수저다, 뭐 흑수저 물고 태어났네, 뭐 그런 얘기 자체가 어떤 의미적인 것보다 네. 그냥 이젠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흑수저 뭐 대변 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연관 검색을 흑수저 같이 중식이 밴드 중식이 밴드는 흑수저다! 아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빈곤의 아이콘 빈곤의 아이콘 불쌍한 대명사로 다 떠오르고 있는데 네. 맞다. 네, 우리 그렇게 안 불쌍해요. 진보니까 네. 흑수저 M4 세대 뭐. M4 세대. 네. 제가 아. M4 세대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그 포기한다기보다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포기하면 편한 거에서 편한 루트를 찾는 거가 당연히 인간의 습성이고. 그게 불행한 거 이유는 그 자체가 불행한 이유는 남들처럼 못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똑똑하고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없는데 어떻게? 없으면은 뭐 이건 안 하고 남들 벤츠 타고 다니고 차 안 타고 다니고 난 뭐 차 다 운전면허 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얼마나 편해요 이게.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잘 있고 안 타고 상관없으니까 안 타는 거고 그게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흑수저라고 불쌍한 아이콘이라고 계속 찔러넣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해요. 안 불쌍한데. 제가 보기에도 안 불쌍해요. 내가 보기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청년들이 요새 되게 힘들잖아요. 그 흑수저 금수저 논란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 밴드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한국 사회 전체의 청년들이 앓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노랫말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중식이 밴드가 대중 밴드인데 민중가요를 닮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기분 안 나쁘세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언론에만 나오나? 안 별로 찾아보지는 않아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너 이렇게 얘기한다 했냐 안 했냐 했다 뭐 안 한 걸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안 했는 하지도 않은 말을 쓴 경향도 있고 했던 말을 쓴 경향도 있는데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슈스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렇지만 내 삶은 달라진 게 없다. 좀 달라진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 나 중식 씨만 얘기하나요? 돌아오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라졌어요. 망원시장 가면 사람들 많이 알아보고요. 오다가 또 어떤 중식이다 이렇게 하고 예 중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고 그런 거가 달라졌고요. 네,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 네, 그 이유는 그냥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 네, 그 되게 소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아가씨 소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소개팅이? 네, 그래요.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대출 소개 네. 많이 들어오더라고. 무슨 소개? 대출. 대출.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슈스케 그래도 슈스케 그 나간 거 덕분에 이제 방금 민호 저희 기타 치는 친구 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죠. 아무래도 저희도 나이도 있고 돈도 안 벌리는데 밴드 한다고 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서른 될 때부터. 어, 왜 그런 음악 한다고 네, 그러고 다니냐. 아무래도 그 돈 쓰고 연습 실비 나가고 네. 근데 그것도 몇 시간 더 처박혀 갖고 일은 안 하고 그래갖고 공연하면 공연 얼마 받노 돈 안 받는데 근데 왜 하냐고 뭐, 니도 뭐 결혼도 해야 되지 나이는 좀 뭐 몇 달 안 된 거지만 34살이었잖아요 작년 네. 그래도 쇼스케 나오고 나니까 알아본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지인들만 알아보지 저희는 대신에 그래도 부모님이나 이런 지인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더 이제 해라 약간 바뀌대요 말이 어 방송에 한번 나오니까 그 반응이 달라졌어요 네,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좀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졌고 마음은 변해졌죠. 네. 근데 뭐 똑같아요 생활은. 연습하고 그냥 그냥 뭐 레슨하러 갔다가 중식이 만났다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지금? 저는 지금까지 알아보신 분 단 한 분도 없었고요. 원래 존재감이 좀 별로 없는 타입이라 네, 단 한 분도 없었고 달라진 점은 일단 저희는 밴드 자체가 거기 나가게 된 계기가 이제 공연장에도 이제 진짜 한 명이라도 더 공연을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거기를 이제 나가게 됐던 건데 그거는 확실히 달라졌죠. 가면은 저희가 같이 공연하러 가면은 막 노래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팬카페도 생기고 막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진짜 공연하러 갈 때마다 진짜 너무 솔직히 행복해요. 그거 달라진 거는 엄청난 발전이. 예, 진짜 이거는 아까 얘기 안 했어. 생각해요. 엄청난 진짜 엄청난 발전이고 저희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진짜 너무 만족하고 저는 이제 원래 일을 세 가지를 하고 이것까지 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회사 다니는 거. 예, 하나 회사 다니고 이제 밴드하고 이제 또 다른 음악 하는 거 하나가 활동이 있었어요. 어떤 음악 활동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전 이제 밴드의 이제 밴드가 그래도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르게 일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좀 바빠지기도 하고 저희끼리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기가 이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달라진. 교회 일부터 정리할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전곡을 찔렀나?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 네. 그렇네요. 예. 네. 거의 되게 그 오래됐는데.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화된 가장 큰 변화가 있네요. 실제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중식 밴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생겼고 팬카페가 생겼고. 뭐 좀 달라진 분위기나 이런 게 있네. 그럼 이 정도 되면 CF도 좀 들어오고 그렇죠? 방송 출연도 더 많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 CF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 왜? 형이 못 먹잖아.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못 먹잖아요. 그래도 좀 먹지. 좀은 다 먹지.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찬 거를 많이 먹으면 바로 이렇게 아웃풋. 네. 아웃풋. 출력 단절 문제 생겨요. 그렇군요. 빨리 깨고 냉면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네. 그래서 날씬하구나. 네. 부러워요. 내장이 약간 다르대요. 날씬한 사람들이. 아니요, 형 이 저보다 많이 먹어요. 많이 내장이 다르다고? 뭐가 개불안 돼? 뭐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의사가 아 그 체질 그 뭐 뭐지 타는 거 내장이 왜 다른데? 기초 대사량이 다른 거 내장이 다 내가 뭐 일자로 돼 있나?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그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경쾌해요. 중식이 밴드 하면 사회비판 밴드로도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현실을 쓴 건데 그걸 주로 언제 작품을 좀 쓰세요? 옛날에요. 옛날에 써놓은 거예요 다? 네, 다 옛날에 쓰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 쓰신 거예요? 뭐 25대부터 중식이 밴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써둔 곡들이에요. 사이사이. 네. 주로 20대 때 써놨던 창작물. 뭐 20대 때도 있고 네. 30 넘어서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 기성 음악인들이 그 끼에 굉장히 감탄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밴드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공중파나 이런 이른바 기성 언론 이런 데서는 별로 출연이 많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슈스케를 통해서 무한 도전 나오고 싶어요. 그거 나가면 그래 그거 나가면 네. 이제 좀 먹고 산다. 그렇죠. 무한 도전 나가면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 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유명해지는 거. 네. 그거 나가면 안 나가서 모르겠어. 좀 더 그 대중적인 매체로 뻗어나가고 싶다 이런 욕심 들 것 같은데요? 무한 도전으로 응축해서 설명하셨지만. 아니 뭐 불러주시면요 저희는 항상 감사하죠. 감사하고 뭐 저희가 뭐 그런 가리고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뭐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렇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중식 밴드가 담고 있는 노랫말의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 노랫말 하나하나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공감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를 되게 아프게 찌르는 면도 있거든요. 그냥 직설화법으로 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한국 사회의 쌩얼을 그냥 그대로 공개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든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좋은 의미부여를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 진짜 인터뷰하기 힘들어. 정치적 성향으로 바라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평가든지 원래는 아예 무관심이었어요. 그 무관심이라는 게 가장 폭력적이라는 의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강아지가 왔다가 저쪽 벽까지 가서 찍고 다시 와서 막 꼬리 흔들고 좋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설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곡 쓰기도 부담스럽고. 아니 근데 요새는 그러면 어떤 이슈?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쓰고 계세요? 사랑 얘기? 사랑?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얘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잖아요. 아, 그 친구 연락 왔었어요. 언제요? 며칠 안 됐어요. 저희가 슈스케 그 네. 방송을 끝나고 나서 네. 그 뒤에 이제 따로 또 연락이 왔대요.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시 만나자고. 아니요. 그러면 그냥 애도 낳았던데요? 네. 그냥 뭐 응원한다 뭐. 결혼해서. 네. 그렇구나. 친구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어요. 보니까 애도 애랑 같이 있고 남편은 중국인 부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티나는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걔가 원래 애 낳는 게 꿈이었어요. 아까 아기를 낳았네? 꿈을 이뤘네? 오케이 성공했네. 그 다시 사랑에 대해서 그 집중해서 글을 쓴 이유는 새로운 사랑이 생겼구나.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종로 3가에서 드디어
사랑을 만났네라는 네. 헤어진 그녀와의 약속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가사예요. 그러면 그 새로 만난 여성하고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새로운 꿈 이런 계획 이런 걸 갖고 계세요? 우선 돈이 많아야지 뭔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아서 애를 부양할 수 있고 애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을 보낼 수 있고 집에서 아빠 까까 이러면은 나갈 때 아빠 올 때 까까 이러면은 아이씨 못 나갈 것 같아요. 아까 무조건 사야 될 거 아까 100만원치 사오고 막 이래야 될 거 사랑하는 너무 통이 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때문에. 애가 너무 좋은데 그럼 몸은 움츠러질 거고 겁이 많아질 거고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할 거고 뭔가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러려면 저 통이 커야 되려면은 계속 뭔가 계속 진행해야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나한테 딱 맞춰지면은 그때 애를 낳죠.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지 아직까지는 약간 현실 가능성 없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0, 30대 중반 나이가 됐어요. 그 20대 때 밴드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앞서 얘기한 대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럴 나이 아니냐 지금 정신 차려라 음악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좀 어떠세요 그런 계획들? 일단 저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뭐 많은 걸 포기했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꿈이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꿈을 하면서 꿈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뭐 좀 자식된 도리 같은 것도 많은 부분 포기했고 뭐 결혼도 막 안 한다고 막 그랬었고 그리고 뭐 진짜 평범하게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살려면 뭐 직장이 있고 애도 결혼해서 애도 낳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음악을 해서는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근데 음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대 때 그렇게 해갖고 그 음악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던 거죠. 근데 좀 30대 넘어서부터는 뭐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부분이 바뀌었었는데 원래 작년에 결혼을 하려고 이제 그 직장을 아예 정직원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식으로만 하면서 음악을 하기 음악이 주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눈앞에 닥친 게 완전 현실이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전 꿈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나 이제 포기할 거 하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 그때 당시에도 막 이것저것 다른 거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했었죠. 네. 예. 네. 근데 예,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음악 때문에 결혼을 포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 예. 그렇더라고요. 결혼이 이게 둘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되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예. 예. 쉽지 않아요. 우리 드럼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근데 뭐 계속 음악하고 이러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런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그거는 서른 때입니다. 끝냈어요? 제가 좀 단순해갖고 막 고민한 거 싫어요. 고민 그 옆에서 보면 고민 안 하는 줄 알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안 하긴 하는데 야 봐도 그 꿈은 내가 뭐 하는 거 해야지 내 할 거 약간 이런 식이라 갖고 그냥 그런 말 들어갖고 내가 지금 뭐 회사를 취직할 거가 뭐 그렇다고 딴 일을 서른 다 됐을 때 그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말 중에 되게 공감한 게 28 이후로 전공을 바꾸지 말아요 하나만 해라 안 되든 말든 하나만 해라 뭐 부모님 영향도 있긴 있는 것 같고 제 성격이
근데 솔직히 저도 뭐 29살은 이때는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니까 나이가 되게 정신이 좀 혼란스럽다고요. 친구들은 뭐 몇 천만 원 모아가고 있고 회사 일하면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보통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뭐 복학할래는 하고 정신 좀 빨리 차린 애들은 뭐 결혼 준비하려고 전세금이라도 모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월급을 16만 원 처음에 16만 원 아니면 뭐 20몇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냥 한 곳에 일하는 그런 때였는데 어딘지는 말 못하고 대신에 이제 연습실 때문에 그렇게 그 돈도 안 돼. 아까 말한 거 돈은 안 벌고 왜 연습실에는 돈 투자하면서 들어오면 투자하면서 왜 돈은 안 버는 그 아까 진용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까 뭐 포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결혼 생각 아예 없었거든요. 저는 이 말까지 이제 그냥 나중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자 결혼할 거다. 40까지 내가 할 거 하다가 예,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 근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시네요. 그죠? 아마 저희 말고도 다른 저 인디밴드들 예. 예. 그분들 다 열심히 하고 돈 제대로 못 벌어도 아마 저희보다 더 네. 열심히 하신 분 되게 많아요. 안 비춰져서 그렇지 저희가 뭐 힘들다 이런 말할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 그래도 중식이 밴드는 슈스케 나와서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팬카페도 생기고 그렇지만 또 아직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들은 그런 출연도 못하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네, 더 열심히 하시고 대리운전하면서 퀵서비스 배달하면서 하고 싶은 음악하는 이런 분들 저도 한 번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 30대 넘어갈 때 그냥 그때 고민은 그거였어요. 약간 내가 너무 소질이 없는가 보다. 약간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고 저도 약간 꿈만 좋고 약간 이상주의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니까 뭐 회사 다녀도 어차피 투명한 미래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죠. 예, 네. 그리고 뭐 조금씩 뭐 조금 넣으면 사실 뭐 부지런한 거긴 한데 그 노릇바에 지금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어차피 이거 모아봤자 그 내한테 쓸 것도 아닌데. 아, 마누라 자식 위해서 쓸 건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네. 내가 지금 배부른 게 낫다. 네, 내가 뭐 지금 맛있는 거 먹는 게 아이스크림 먹는 게 낫다. 네, 뭐 그렇네. 네, 뭐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 결혼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뭐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되게 그렇게 그냥 좋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요새 청년들 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그 스펙만 쌓아가지고 막 그런 이렇게 어떻게든 이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예? 그런 청년 그룹도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면서 죽기 살기로 스펙 쌓아서 사는 삶이 있고 억울하겠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식이 밴드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일 행복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아니 아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펙 열심히 쌓고 경쟁사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이랑 게임 서버에 들어가서 레벨을 엄청 올려놨는데 대한민국 게임 서버가 지금 폐쇄될 것 같다라는 요즘에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네. 근데 진짜 천재과인 것 같아요. 그런 비유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얻어 걸리는 게 하나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가 비전이 없다. 특히 청년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중학교 때부터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쓰고 일해봐야 나중에 이제 노인 빈곤율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너무 겁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이 너무 겁을 주고 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계속 저 지금 뭐 그 저도 SNS를 끊고 싶은 그런 거 보면 팔라고 다 끊어버리거든요. 막 헬조선 뭐 저 말하죠. 지금 그 위안부 문제 빼고는 네. 나머지 팔로우 좀 끊어 좀 저도 우울해지기 싫어가지고 헬조선 뭐 빈곤층 뭐 취업 안 되고 불쌍한 사람 되게 다 대한민국 사람 모든 것 다 불쌍해 보이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계속 공유되고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좀 끊어버려요. 우울해서? 네,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네. 해결점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친일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 쪽 얘기는 해결을 해보려는 마인드예요. 누가 감피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왜 저 사람이 저거에 투자를 하고 저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런 건 정치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중식밴드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그 노랫말이나 이런 얘기도 들어보면 행복한 가사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저희도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점은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한 밴드, 중식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은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별로 투표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만 하지 나쁜 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투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최초 그 원천인 근원 뭐라 그래야 되지? 원천 아니 기업이 뭐 홈플러스가 막 그 망원시장 앞에 홈플러스 차린다 그랬으면 데모 시위할 게 아니라 홈플러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나빴다고만 얘기하지 나쁜 걸 오픈하고만 하지 불매운동은 없어요. 아예 홈플러스를 안 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 나쁘다 욕만 하고 그 집회 끝나면 전부 홈플러스 가서 음식 뭐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이런 그리고 행태. 반미운동 시위하잖아요. 나이키 입고 해요. 나이키 신발 입고. 그게 무슨 시위가 돼요. 그냥 와 우리 다 모여서 야 이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해결점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 의식적으로 그냥 이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제일 아까 말했던 그 불매운동이 불매를 하는 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해결점이 빠를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 네, 삼성 싫어한다 그러면 삼성 지금 다 핸드폰 다 삼성이잖아. 집에 트랩이 다 삼성이고. 아니, 아이폰이에요. 하여간 나 샤오미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싫으면 싫은 거에 대해 싫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말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사실 이게 위안부 협상만 하더라도 1965년에 이미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 시절에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대일 청구권 개인 배상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비슷한 위안부 할머니들께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일제 다 좋아하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런 거 옛날에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애니메이션 보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행동하는 양심?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정치 관련된 음악도 만들 생각 있으세요? 있어요. 발표를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요? 잡혀가고. 이럴 때면 어떤 거예요? 누구 욕하는 거? 피노키오라는 노래인데. 네. 여기까지. 아,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피노키오라는 노래.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가사 그냥 그거예요.
암살당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태어났는데 나무로 태어났어요. 그 히틀러가 그 소나무대로 태어난 것처럼 떡갈나무로 태어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그 인형 만드는 할아버지가 와서 제페토 잘라내가지고 이제 인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게 된 전직 대통령 피노키오. 근데 거짓말 할 때마다 저주 걸려가지고 코가 길어지고요. 그 또 민중도 없고 신용도 없고 또 이방인으로 지금 당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그런 그런 사람인데 아티스트 밑에서 잘하잖아요. 아빠가 아티스트니까 나무깎는 아티스트. 그래서 아티스트의 아들로서 가난한 삶을 살아보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늙어서. 네. 밖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런 내용. 그냥 소설 창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개꿈 개꿈. 누가 특정인을 겨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대해서도 뭔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이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 남발돼 있죠, 소송이. 그렇기도 하고 또 모욕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심될 만한 그런 쪽 사람들하고 아직 연계가 안 돼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는데 안심할 만한 사람들을 못 만나는. 예, 안심할 만한 보험. 그러니까 든든한 백. 네, 없어요. 백이 없어서. 예, 없어서. 네,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조심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어깨에 부딪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다가도 네. 죄송합니다. 어떤 지금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는 언제 한번 쫙 모아서 앨범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끼리 알아서 낼 테니까.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요? 네, 그때 홍보가 그때 필요할 다시 때. 홍보해 주세요. 네, 네. 그 얘기를 언제쯤 나올까요?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총선 이제 100일이 안 남았어요. 그 지난 2012년에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하셨어요? 중식 씨? 했어요. 투표하셨어요? 네, 했어요.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왜 안 했어요? 저는 욕물 나나? 응?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심 없으면 안 해야 돼요. 뽑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늙은이들 괜히 나와가지고 늙은이들이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자기가 투표 모르면서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이 누구 친구래 누구 뭐 누구 아들이래 하면서 투표했잖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투표 모르면은 안 해야 돼요. 딱 안 모여졌어요.
느낌?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 아 노무현 대통령은 네. 딱 찍었어요. 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찍었어요? 그냥 좋아하고. 네? 이 주름이 좋았어요. 주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 이후로는 보긴 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대표로 이렇게 올라오시나. 저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 거짓말 같고. 다 거짓말 같고. 그런 저거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건 다 보면.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딱히 진실한 박근혜 대통령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후보자들이 별로 진실해 보이지 않았군요. 저렇게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네, 저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나 때라. 다 똑같은 말 안 해요. 그렇군요. 중식 씨는 왜 투표 안 하셨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그때 안철수 선생님 아저씨가 분명히 저 사람 마피아인데 마피아? 예 네. 마피아 게임에서 야 그러니까 게임인데 중간에 섞여 있는 아 이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지금. 어디 제가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정보에 어느 쪽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내가 투표하면은 북유럽 있잖아요. 뭐 네. 덴마크, 예? 스킨다네비. 뭐 말 좀 끊지 말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계속 듣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중간에 막 치고 들어오세요. 방송을 좀 아시네, 중식 씨가. 그런 사회하고 비교하면 우리 굉장히 복지 혜택도 떨어지고 그 이른바 기본소득 같은 시스템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음악 안 해도 되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걸 국가가 준다고 하면 굳이 막 그 안산까지 가서 공장 안 다녀도 되고 참치집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는 정치가 참 별로 그런 걸 많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실제로 소득 분배의 기능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많은 사회다. 비판을 좀 많이 하는 비판 지식인들도 있고 그래요. 정치인들에게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에게 뭐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 당신들.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 줘라. 요구하고 싶은 거. 이런 건 없으세요? 민주당. 지금 문재인 선생님께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니까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 문재인 선생님 좀 이기셨으면 좋겠다. 계속 지시니까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싸움을 좀 잘해야 되는데 원래 정치인들이 뭐 정책 공부하는 것보다 싸움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싸움을 너무 못해요. 그렇군요.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거창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정치가 저희 실생활인 거잖아요. 저 사람 안 되게 하라는 것밖에 없다고 투표라는 게. 근데 투표라는 게 원래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소신이 또 있거든요. 네. 아무튼 차악을 뭐, 선택하는 거라고? 네, 좀 차선. 아, 그러니까 덜 나쁜 거, 덜 나쁜 거. 덜 나쁜 거? 예, 예. 네. 저는 딱 한 가지 확고한 건 그거 있어요. 우리가 일단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막 이렇게 세금 꼬박꼬박 다 떼가잖아요. 그럼요. 아 그 다들 되게 세. 네, 다들 네, 네. 세금 엄청 많이 세금 많이 나가요. 네. 막 좀 막 반토막 나고 막 물론 세금 내는 게 당연히 이렇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네. 납세 의무가 있는 거는 당연히 감사한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 그 세금을 이렇게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데다가 좀 납득할 수 있고 그 일단 나라 돈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다른 쪽에 막 좀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뭐 아니면 좀 자기네들 기업 막 비율 배불리고 막 가짜 회사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를
그런 것만 좀 안 했으면. 부정부패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죠. 그리고 세금 걷어서 똑바로 써라. 네, 세금 걷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좀 이상한 데 부자들, 재벌들만 더 배부르게 하지 말고. 기업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정치가. 네. 네. 정경유착. 네. 아, 한마디. 어, 처음이야. 저는 정치 이런 거 뭐 힘드신 건 잘은 모르겠는데 힘들겠죠. 정치 하신 분들도 뭐 돈 어디 쓰려면 어떻게 뭐 통과돼야 되고 뭐, 뭐 얘기는 해주는데 좀 그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아까 이제 진용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세금 같은 거 저희한테 몸으로 이렇게 와닿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담배. 담배. 그러니까 와 돌아버렸어요. 담배가 올라가고. 네. 끊으면 되긴 한데 쉽지는 않고. 다 오르고 하는데 이제 정말 국가 기여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담배 피시는 분들. 네. 예, 뭐 근데 내 생활하는데 편해진 건 또 어디지 생각 없어요 또. 예. 지금 뭐 지하철 뭐 이거 뭐고 엘리베이터 이거 뭐 그런 거. 세금 그 세금으로 한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고고랑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그게 이제 아까 진영이가 말한 것처럼 돈 이런 거 세금 같은 거 모이면 좋은데 이렇게 또 더 필요한데 쓰면 좋겠다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돈으로 군대 가 있는 좀 동생 그 친구도 안 됐어. 군대가 너무 열악해서 지금 그 무슨 지금 뭐 진짜 사나인가 뭐 뭐 그거 보고 완전 뭐 군대 좋아졌나 이상한 말 하고 있대. 군대 안 좋아졌다면서요. 네? 거기 세트장이 따로 있어요. 진짜 사나이 찍는 아, 데가. 실제 군대가 아니라. 가짜 사나이.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 막상 가보면. 뭐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 예. 다 해보신 분들 아는데 다 보면 딱 뭐 방독면 찍혀있지. 예. 뭐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 저 촬영 이런 데 가고 GOP 가고 하면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좀 따뜻한 옷이나 좀 더 주고 걔들이 알고 그 군의 아저씨들이 또 힘든데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좀 그런 게 심해요. 국방 약간 그렇죠. 그 친구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래 먹고 놀고 할 수 있는데 좀 그 막 보도블록 갈아오는데 이런 데 쓰지 말고 좀 그쪽에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그 세금을 전부 엉뚱한 데 도로 만들고 한 대도 차 안 다니는데 막 길 뚫어가지고 저희 눈에는 투자하고. 그래 보이죠. 예. 아니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인 시민적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특히 군인 아저씨들, 국군 장병 아저씨들 힘내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막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셔요. 아, 막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식이 밴드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한국 사회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힘들었지만 인터뷰 재밌었고요. 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뭐 이 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 중식이 밴드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혹은 또 팟짱을 듣고 있는 애청자들에게 홍보 말고 네. 아, 네. 뭐 재밌게들 사세요. 네. 마이크를 잘못 돌렸어. 끝에 이쪽부터 다시 돌려야 되겠다. 네. 뭐 일단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는데요. 저희 솔직히 뭐 별로 대단한 뭐 그런 의식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옆에 옆집 동네 형들 뭐 동생들 뭐 술자리에서 떠드는 거 막 그런 얘기들 지금 사실 그냥 좀 이렇게 자리가 편하다 보니 편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자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불편한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 막 좀 좋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뭐 생각보다 더 이상한 애들인가 봐요. 저희 네, 저희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네, 아무튼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뭐 청년식 뭐 이런 자살하고 자살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런 분들 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 분들 이런 거 보면 좀 오히려 되려 힘이 나요. 아, 난 사지라도 멀쩡하네. 좀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왜 죽어요? 네, 죽지 말고 그 시간에 노가다 한 번 더 하고. 오히려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셔갖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까 민호 말한 것처럼 재밌게 사시면 예. 저희도 그러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돈 안 되더라도 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사람이 잘 살아봤자 예. 맨날 열받고 살면 뭔 재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알짜배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를 들은 여러분들께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다 보면 억울해지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대충 사시면서 대충 뭐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뭐 언젠가 사람 죽잖아요. 언젠가 죽겠지 하면서 안 되면은 뭐 노숙해도 되고 뭐 너무 혼자서 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 자체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자존심만 버리고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요. 사는 게. 그냥 춥고 배고플 뿐이에요. 대충 삽시다. 대충 살고 안 되면 뭐 노숙하면 되지. 아니 너무 아둥바둥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대충 삽시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보다 더 이상한. 기대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오랜만에 배짱 있는 청년들 만나서 아마 저희 그 애청자들께서 굉장히 신기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팟짱의 주요 청취자들이 5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60대, 70대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 그 방송이 되면 그 중식이 밴드를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뭐 잡혀가고 그런 거. 욕해도 상관없어요. 예? 욕해도 상관없는데 안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아, 누가 잡아가요, 중식이 밴드를. 예? 혼이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하튼, 오늘 정말 재밌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옆에서 중식이 밴드 현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